통합진보당 경북도당 유승찬 위원장이나 각 지역위원장 및 당원 탈당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북의 노동 중심의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할 선언했습니다. 9월 27일 새로운 진보정당을 염원하는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모임 결성을 결의하였습니다. 네, 진보진의당 경북도당 창당연구위원장 박찬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조준호 대표님, 유시민 대표님 모시고 또 우리 최고위원 지도부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보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개문발차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가는 길에 진보적 대중정당의 이름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민중이 함께할 것이고 또한 많은 양심적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진보정의당에는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 하나 더 사주고 싶어 했던 젠틀 정신이 녹아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오늘 결정했습니다. 아십니까? 네. 예. 심상정 대통령 후보를 오늘 전태일 다리에서 결정하고 기자회견하고 이곳에 내려오는 길입니다. 우린 대단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보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시민들에게 우리는 많은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속사를 드러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노동자, 농민, 서민이 바라는 진보의 길을 열고자 국민들을 믿고 노동 대중, 서민 대중을 믿고 우리는 첫걸음을 또 뛰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그 첫걸음에 강원도당이 제일 먼저 창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기, 그 다음에 경북. 네, 강원도가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보수적인 지역에서 진보의 깃발을 제일 먼저 열었고 또한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고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북에서 또 창당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포항에서 하는데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겠죠? 그런 심정으로 먼저 창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즌2라고 얘기합니다. 진보의 시즌2. 진보의 시즌1은 뭐고 시즌2는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즌1은 진보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진보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의 세력들은 허물을 국민들한테 드러내게 됐습니다. 진보의 시즌2는 무엇이냐?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권하겠다는 그런 시즌2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경북도당의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남 부산 이제 인근 지역에서 와주신 당원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준호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네, 전 조금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 창당하는 경상북도 진보장이랑 도당 창당 축하드립니다. 준비위원장님 비롯해서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진짜 옳다면 그래도 국민들이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길에 이렇게 웃으면서 갔으면 해요. 말로만 웃자는 게 아니고 놀기도 같이 많이 놀고요. 예, 그리고 우리도 다 이 한 세상 사는 사람들인데 자잘한 즐거움거리도 당 속에서 많이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당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머리에 쥐나는 사산 토론만 하지 마시고 같이 놀러도 같이 자주 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당 생활이 당원들끼리 지내는 생활이 좀 재미가 있고 일이 잘 될 때는 더욱더 재미가 있고 이런 당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 이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 있다면 아마 김대중,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대통령병 환자, 이렇게 욕들을 했죠. 근데,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 들었고, 요즘 박근혜 씨도 그런 얘기 듣고 있고, 근데, 대통령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정말 애국심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정말 좋은 그런 희생 정신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의 대통령 후보 출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긍정적, 부정적 반응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보정의당의 창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늘 똑같은 사안을 두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면서 많은 오해, 부당한 비난 또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이 정치는 늘 그래서 감정의 격동 이런 것들이 따르기 마련이고 지난 시기에 한 당 안에서도 그와 같은 감정의 격동이 어떤 일들을 불러오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하자.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당원의 수가 아직 적고 세력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진정으로 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분들의 생활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면 그러면 이 적은 숫자와 작은 역량으로도 권력교체를 유혹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명분, 신명이 있으면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저렇게 작은 정당이 대통령 후보 내가지고 또 큰 정당이나 지지율 높은 후보들하고 뭐 거래해서 어찌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 보고 대통령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진보적 정권교체를 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 여기 뭐 조준호 대표님이 어디 장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하는 세상이 돼야 맞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적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정권교체 연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공약과 후보, 선거운동을 하나로 해서 정권을 바꾸고 자 하는 것은 무엇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그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는 정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권력교체를 해서 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1기 민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이때보다 업그레이드된 정부가 되어야 되겠죠. 민주주의도 그때만큼 잘, 그때처럼 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마땅하다고 헌법에 규정해놓은 노동3권을 합당한 자격을 가진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도록 해주는 게 정의 아닌가요? 이런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교체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올 12월에 새로 탄생하게 될 정부마저 다시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의 공세에 휘둘리고 또 왼쪽으로부터 진보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이런 정부가 된다면 그 정부 역시도 업그레이드된 정부가 되긴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어느 한 정당, 어느 한 정치인의 힘만으로는 업그레이드된 민주정부, 진보적인 민주정부를 세울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국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함께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승리를 거둔 바탕 위에서 내년도의 정식 창단, 제2창단 힘있게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되겠죠? 네. 정상적으로 우리 옛날에 부산에서 많이 하던 건데요. 됐나? 됐다 하고 바꿔 가자 하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하면서 마지막으로 축하구호를 하겠습니다. 자, 됐나? 됐다! 바꿔 가자! 네, 축사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전국도당 위원장 선출의 시간입니다. 진보정의당 전국도당 그 창당 준비위원회에서 전국도당 위원장으로 통합진보당 유성찬 전국도당 전 위원장이죠. 전 위원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박수로서 힘차게 동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 박수만 치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 중에 바꾸고 돈이 없어 학교 걱정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 순간에는 언제나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죄인이 아닌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나름대로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포항이라가지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진보 시즌1에서는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뭐 투쟁의 경력이라든가 생각의 흔적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그걸 극복해서 또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존에 가졌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변증법 이런 것들도 재고민하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새롭게 내 개인적인 정치 철학과 경북도당을 이끌어가는 데서 쓸게 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하는 것은 제가 과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경상북도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의원의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때 개혁당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시점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노무현 선대본보다는 정당과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당을 따로 만들겠다고 했던 이제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기사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안철수 여러 가지 선대본이 꾸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와 함께 계신 분들과 함께 정당과 정치계를 뚜렷하게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그걸 일으켜야만이 국민들의 삶, 죄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인간은 원래 고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본능상 타인으로부터 지배받거나 피해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말은 나의 자유도 확대시키지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도 갈망하는 그 자유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의 성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인간은 공동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부자여도 섬에 가다 놓고 에코스타드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피 속에 원시시대 때부터 외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단 사냥을 나와서 식수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동체만이 인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능이 우리 DNA 속에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저는 진보 시즌 2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당호동지 여러분, 경상북도를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기동하면서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진보정렬당 경북도당에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시 시작하자. 오늘 진보정의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멈출 수 없는 꿈,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향해 깃발을 올렸다. 노동에 기반하고 시민이 참여하길 진보정당은 국민과 함께 진보정치의 제2막을 열자. 진보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일하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진보 집권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 진보정의당 경북도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하자.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정의당 경북도당은 정권 교체를 자신의 첫째 가는 임무로 여기고 헌신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절망의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당당한 주역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선 참여로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220만의 국민들을 다시 모아내고 진보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것이다.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모든 야권과 함께 가치와 정책이 구조한 진보적 정권 교체 연대를 형성해 국민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진보정의당 경북교당이 시대를 바꾸는 진보정당으로부터 서자. 진보정의당 경북교당은 시대를 바꾸는 진보정당이 되고자 할 것이다. 시장 만능의 천민적 자본주의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자유, 평등의 권리를 누리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진보적인 사회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이다. 재벌체제 대개혁을 통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동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것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복지사회, 탈핵, 탈토분의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또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공존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진보정의당 경북도당을 경북을 대표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확립하자. 진보정의당 경북도당은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정당, 경북도민들 앞에 당당하게 책임질 줄 아는 정치 세력이 되어 지난날 진보정치의 좌절과 실패를 넘고 넘어 혁신하고 성찰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진보정의당 경북도당은 노동의 꿈, 노동의 희망이 실현되는 노동기반 대중정당, 모든 시민이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진보정당, 다양한 진보 가치가 존중받으며 국민의 삶과 밀착된 현대적 생활 정당, 우리 정치의 당당한 한 축이 되는 진보 대표 정당을 지향한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실현한 후 노동을 위시한 제진보 세력의 뜻과 힘을 모아 제2창당을 이루어 2013년 명실상부한 대표 진보 정당 건설을 완료해 낼 것이다. 진보 정치는 이제 좌절을 극복하고 전진할 것이다. 진보정의당 경북도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국민, 명세상공인, 여성, 청년, 장애인, 우리 사회 서럽고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14일 진보정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 참가자로도 이제 이것으로 진보정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축하하고 축하드립니다. 빅프리 장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호텔 진미식당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시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